집사수의 공격 기회를 가져왔습니다. 두경민이 스피드를 끌어올립니다. 베이스라인 돌파 어디로? 줄 것 찾았습니다. 정면 리온트 버튼 샤클락 3초 2초 스텝백 시도 그리고 어렵게 쏩니다. 득점 실패. 그리고 다시 한번 공을 따냈어요. 하승진 앞에서 덩크를 꽂아놨습니다. 대단합니다. 이 덩크하는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꿉니다. 누가 버튼을 환하게 했나요? 예. 지금 함께 셀레브레이션을 해주고 있는 로드벤슨까지 1위 팀, 2위 팀 간의 맞대결 자존심 싸움에서 지지 않으라는 딥입니다. 무려 앞에 하승진이 서 있었는데요. 개의치 않았던 디언트 버튼입니다. 결국 1쿼터 지금까지 내용을 봤을 때는 1쿼터 말미에 그 신경전이 DB에게는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버튼 선수가 덩크슛을 넣는데 덩크슛만큼 분위기를 바꾸기 좋은 게 없거든요. 예. 벤슨의 시선이 왠지 테스로드한테 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왜일까요?